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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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투표하셨다면서요? 예, 네, 사전 투표했습니다. 네. 17번 찍으셨다면서요? 한 뒷번호를 찍고 싶었는데, 네. 뒷번호가 다행히 없어가지고. 아, 네. 17번은 뭐 기권인가요? 네. 허상이죠. 아. 박신님. 네. 투표 안 해요? 아, 저는 제때 하죠. 제때? 네. 9일날 하잖아요, 투표. 저도 제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이번 주요? 네, 이번 주도 뭐 정신없이 보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뭐 했는지. 네, 역시 항상 바쁘시군요. 아, 난 1분 전에 한 일도 생각이 잘 안 나. 네, 아, 갑자기 부르시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나는 그래도 우리 삼님은 그럼 안 돼요. 왜요? 나이가 있는데. 아, 그렇죠. 제가 아직 20대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상해지고 있어요. 아, 네, 어제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들이 삼종사서로 보는 북부여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많이 헤맸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삼종사서로 보는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를 삼종사서, 즉 삼국유사, 삼국사기, 환당국기로 새롭게 조명해보면서 실질적인 삼국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신님. 네, 안녕하세요. 나이트에 오셨죠? 반갑습니다. 네. 예, 5월이 되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네. 네, 뭘 하면 될까요? 네, 삼종사서로 보는 삼국시대 이 계략에 대해서 한번, 네. 개요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삼국시대를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그리고 환당국기로 같이 비교를 하려면, 네. 사실 환당국기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구려 국본기, 예, 고구려 국본기와 그 다음에 대진국 본기에 이 삼국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조금인가요? 신라백제에 관해서는 조금. 근데 고구려 국본기가 있으니까 고구려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죠. 아하. 그래서 이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의 어떤 역사 기록에 관해서 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보충하는 어떤 환당국기 또는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용이 올바른 것을 알려주는 환당국기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비교를 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환당국기를 통해서 삼국시대를 조명해 볼 텐데요. 삼국시대를 본격적으로 조명해 보기 전에 지금의 학계가 삼국사기 그러니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역사를 알려주는 유일한 사서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삼국사기조차도 불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박신님. 네, 네, 네. 삼국사기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우리가 그동안 뭐 누가 되었든 간에 이게 들어왔던 두 종의 사서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 두 종의 사서조차도 믿지 않는 것이 학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국사기도 믿지 않는다? 그 뭐 전체를 다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학계의 어떤 정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하죠. 아,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또는 뭐 이걸 초기를 갖다 상대라고 해서 뭐 상대 기록 불신론이다. 아.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믿을 수가 없는 기록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도 이거는 많이 들어봤어요. 임나 일본부설. 임나 일본부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것은 뭐냐면 일본이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 지역을 이제 진출을 해서 식민 통치 기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나라는 곳 특히 뭐 사국시대 중에서는 가야 지역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가야 지역 근처에 일본부라는 기관을 둬서 뭐 백제 신라 가야를 지배를 했고 나중에는 뭐 고구려까지 전쟁 한번 없이 이제 임나 일본부가 모두 이제 이 사국을 지배를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뭐 중국의 입장을 보시면은 거의 한사군 같은 거죠. 아, 네. 네네네. 한사군의 일본판이라고 할까요? 식민 통치 기구를 우리나라 가야 땅에 설치를 해서 우리를 이제 지배를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일본 서기에만 나옵니다. 네, 임나 일본부라는 것은 일본 서기 그 책에만 나오고요. 일본 서기가 사실은 진무천황 때
쓰여진 가장 오래된 일본의 역사서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백제로부터 건너간 그런 이제 일본의 뿌리를 모두 부정을 하고 일본의 민족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는 천황의 후예다라고 해서 이제 뿌리부터 조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임나 일본 부설은 오직 일본 서기에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일본이 이제 이렇게 딱 사신이 왔을 때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이제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절을 하는 모습, 그런 모습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건데요, 이게. 근데 이 임나 일본 부설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쓰다 소키치라는 일본 사학자가 바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주창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임나 일본 부설이라는 거는 4세기에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삼국사기를 보면 어때요? 삼국사기에는 4세기에 그 사국시대가 너무나도 활발하게 우리나라에 이제 문화를 펼치고 있었고, 그런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쓰다쓰 오키치가. 그래서, 아,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이 일본 소기와는 크게 다르구나. 그렇다면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왜곡을 해야, 어떤 일본의 그런 정통성이나 일본의 그런 고대 문화를 크게 발전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설이고요. 이것이 이제 임나 일본 부설을 보충해주고 그것을 지지하는 설을 만들게 됩니다. 아니 근데 여기 임나가 이 여기 나자가 이게 교수님 이게 신라 할 때 라자예요? 임나 할 때 나? 아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임나의 다른 말이 가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도 보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일본에서는 미마나 미마나 미마나라고 이렇게 그 발음을 많이 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어디죠? 환당국이 보면은 임나라는 것은 대마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아, 대마도. 예,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일본 서기에 최초의 임나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임나는 어디다? 임나에 대한 위치가 나와요. 처음에 나오죠. 임나는 어디다라고 했을 때 일단 바다로 가로막혀 있다라고 나오죠. 바다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임나는 한반도 남부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 안쪽. 그러니까 그게 대마도라는 거죠.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 이제 추정을 해보면 대마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일본서기에 임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뭐 학계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뭐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그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은 이제 쓰다 소키치가 이제 처음 주장한 것은 아니에요. 1894년에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나가 미치오. 아, 네. 나가 미치오. 나가 미치오라는 미치오. 사람이 1894년에 조선사고라는 곳에서 처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체계화한 것이 쓰다 소키치고요. 그리고 나서 해방 이후에도 세마스라고 하는 사람, 그 학자가 계속해서 그거를 계승을 해 나가면서 또 우리 학계에도 뒷조정을 하게 되죠. 해방 이후에도 뒷조정. 세마스 야스카즈.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학계를 뒷조정을 하면서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학계에서도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학계에서는 이병도, 뭐 이기백, 김철준, 이기동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기동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1981년에 뭐 논문인가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조작 불신론은 학계의 정설이다. 이렇게 뭐 단언적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학계에 이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믿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쓰다 소키치가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했고 그리고서 그것을 왜곡하기 위해서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그대로 수용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대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 그 쓰다 소키치의 이론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삼국사기에는 4세기 후반 5세기에 걸쳐서 우리나라 일본이 가야를 근거로 신라에 당도했다는 명백한 사건이 나타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는 일본이 가야를 근거로 해서 신라에 당도했다. 임나 일본부를 설치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왜 삼국사기에 안 나오냐 이런 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라의 그 상대 기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라고 얘기냐면 삼국사기 상대 부분 초기 기록을 보면 역사적 사실의 기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은 동방아시아의 역사를 연구하는 현대의 학자들 사이에는 거의 이론이 없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그것이 왜 이렇게 신뢰하기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설명한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거에 어떤 이론적인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자들 사이에 이론이 없다. 거의 이제 다른 말이 없다. 전부 다 이게 부정한다 이렇게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임나의 일본 부설이 있었다라는 것은 오직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데 네네. 그것만 가지고 우리나라 학계의 학자들이 일본 그 학자의 그 설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주류인 것처럼 이제 소개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네. 그 당시 네. 그 역사적 상황에서는 임나 일본부라는 명칭 자체가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그 나라가 이 그 일본 자체 기록에는 안 나와요. 일본이란 국호를 언제부터 썼는지. 그런데 그것이 삼국사기하고 신당서에 나오는데 그 처음 쓴다고 하는 기록이 언제 몇 년도냐? 670년에 나와요. 670년. 예. 네. 삼국사기 김부시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그게 670년이라는 거죠. 일본이란 국호를 처음 쓰게 된 게 왜냐하면 왜라는 말이 이제 아, 왜? 싫어서. 아. 싫어서 이제 일본이 그 외놈할 때 왜? 예, 예. 그래서 국호를 일본으로 고쳤다 하는데 일본에서 정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701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임나 일본부가 설치됐다고 하는 것이 이 한반도에는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강하던 시절 그 시절이거든요. 그러니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민지화했는데. 아니 식민지 하기 이전부터 임나 일본부설을 갖다가 주장해서 한반도를 진출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도 뭐 몇 번 얘기했지만은 역사는 과거를 통해서 다시 미래를 창조한다 그러죠. 네. 그리고 항상 현재의 역사라고. 왜 일본이 조선을 먹어도 되느냐? 그것은 예전에 한반도 남부는 일본이 점령해서 지배했었기 때문에 다시 가서 찾는 내 땅을 찾는 것이다. 그런 네네. 논리로서 임나 일본부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네. 활용하게 되죠. 아, 네네. 네, 그렇죠. 중요한 거는 침략 그러니까 논리로서 이 임나 일본부설을 갖다가 부각시킨 겁니다. 침략의 명분을 이걸로 삼은 거네요. 그렇죠. 지금 중요하신 말씀하셨는데 정말 소름 끼치네요. 예, 사실 일본이란 국호를 안 썼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서부여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부여에서 뭐 동부여도 나가고 동부에서 서부여로도 이제 뻗어서 나갔어요. 근데 그 서부여의 잔존 세력들이 지금의 일본 땅으로 들어가면서 일본 최초의 통일 국가죠. 야마토의 정권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국 시대가 있던 와중에 신라가 가야를 흡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백제를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은 백제가 다시 이제 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사실은 다시 이제 우리가 일어서 보자 했는데 부흥 운동까지 실패를 하고 백제 사람들이 지금의 일본 땅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더 근본이 된다. 우리가 더 태양의 근본이다. 너희들은 뭐 태양의 자손이냐 우리가 이제 태양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본이라는 국호를 그때부터 쓰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 4세기 때 뭐 임나 일본부설 이렇게 이제 명칭을 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제국주의 그런 침략 상황을 정당화하는 논리 그리고 우리가 외국의 식민지를 건설할 정도였다. 우리가 그만큼 막강했다라는 것을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논리를 이제 내세우는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은
제국주의 침략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제국주의 침략을 위해서 일본 서기는 믿을 수 있는데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은 그거에 따르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 국사 교과서에 완벽히 침투가 되었어요. 아, 그게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이렇게 되면요. 예. 어떻게 되냐면 뭐 황국 배달 조선으로 이어지는 삼국사 이것은 단군 신화로 압축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북부여도 날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삼국 시대의 초기 역사도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일본이 지배했으니까. 아 아니요 일본의 그런 주장에 근거를 한다면. 한다면 그렇죠. 네. 삼국사는 네. 단군 신화로 압축돼 버리고 북부여도 없어지고 삼국 시대의 초기 역사가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가 거의 천 년도 안 됩니다. 자그마치 1만 년의 역사를 이어온 민족인데 이렇게 되면은 남는 역사가 없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래 실제 그 국사 교과서는요. 여기 이제 나오지만은 제7차 교육 과정. 제7차 교육 과정은 2003년이에요. 그러니까 2003년 이전의 국사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역대 왕조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태조왕 고구려는 6대 태조왕 이전은 제위 연도를 표현하지 않아요.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5대가 없다는 거죠. 네네. 초대가 없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아,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우리가 네. 국사 교과서를 보면 본문이 있고 뒤쪽에 부록이 있어요. 네. 그럼 부록에 보시면은 이제 역대 왕조 계보가 있는데 5대까지 안 써놓은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뭐 고주몽으로부터 이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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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어진다 하는데 뭘 안 적어놨냐면 5대까지는 연도를 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주몽 밑에 그 제위 연도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제위를 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위 연도를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6대부터 기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제는 8대 고이왕부터 기술을 했고 신라는 17대 내무랑부터 그렇게 제위 연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위 연도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왕으로서 인정을 안 한다. 이때는 신하다. 아니면 이때는 신나다. 허구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부록에다 적어놨고 이 부록은 교육부에서 그때 당시에 교육부의 항의로 인해서 2003년부터는 기록이 돼요. 아 그래요? 네. 제위 연도가 기록이 돼요. 하지만 본문 내용은 문제가 되는 거죠. 아 본문 내용도 여전히... 아시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삼국시대를 배울 때 왜 고구려는 태조왕을 배우냐 이것 때문입니다. 태조왕을 배우게 되고 백제는 고이왕부터 배우게 돼요. 고이왕이 어떻게 했다? 근초고왕이 어떻게 했다? 이것만 배우게 됩니다. 그건 고이왕부터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라는 내무랑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태조 이렇게 외우게 되는 왕들이 있어요. 고구려 태조왕, 백제 고이왕, 근초고왕, 신라는 내무랑 이렇게 막 외우거든요. 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전의 왕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초기 기록 불신론이 그 프레임이 그대로 국사 교과서에 투영이 된 결과가 바로 지금 교과서거든요. 아 충격적이네요. 네 그렇죠. 고구려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조선 시대를 얘기할 때 태조 이성계. 네. 태조 이성계를 얘기하면서 1대, 2대, 뭐,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쭉 나가는데, 네. 고구려, 신라, 백제는 초대왕이 다 없어요. 초대왕부터, 뭐, 예를 들어 5대, 또는 뭐, 7대, 뭐, 신라는 16대까지는 인정을 안 한다. 왜? 임나 일본부서를 그대로 수용해서,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시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확신할 수가 없다. 삼국사기 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것들을 이렇게 반영해 놓은 딱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잃어버린 우리 땅 그러니까 일본 땅을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일 뿐이다. 이건 침략이 아니다. 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임나 일본부서 이 초기 기록,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네. 아, 네.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네네. 사실. 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대부터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박씨도 통치를 했고, 석씨도 통치를 했고, 김씨, 박석김, 이렇게 이제 왕조를 네네. 바꿔가면서 이제 통치를 했었잖아요. 근데 내무랑 때부터 인정을 한다는 거는 김씨 왕조만 인정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초대, 박혁거세도 인정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갑자기 하나 질문을 드리면 환단고기를 얘기할 때 환단고기를 이렇게 까는 사람들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면 환단고기의 논리가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의 논리와 똑같다. 뭐 우리나라 옛날 역사를 뭐 되찾아서 뭐 큰 제국을 세우고 뭐 그런 것들은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과 똑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의 국사학계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환단고기를 초기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 환단고기는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을 정말 목숨과 바꿔가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지켜온 또 발행한 책인데 그 어떻게 그런 논리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이렇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병도를 역사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나라 역사학의 태두, 클 태자, 머리두자, 우두머리다, 가장 높은 우두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수긍하시겠어요? 네. 태두. 네. 아마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태두, 태두. 거두. 거두보다 더 큰 얘기죠. 한마디로 저기 상두. 태조. 그렇죠. 태조란 말이죠. 한 나라 왕조를 세운. 근데 이 그 환단고기를 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유리 선생이 이 자유지를 통해 가지고 이 이병도를 아주 그 식민사자라고 하면서 신나게 까죠. 신나게 까니까 이병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은 상당히 못 갔겠죠. 네네. 네, 못 갔으니까 그 암암리에 이게 묵계가 이루어지는 거야. 저기 저 이유립의 이름도 거론하지 말고 저 이병도 저기 이유립이 주장하는 이 우리 식 그러니까 제야 사학에서 주장하는 거를 절대 그 인용하지 마라. 인용하지 마라. 그게란 암묵적인 묵계가 되면서 왕따를 시킨 거네요, 그냥. 그 왕따도 왕따지만은 완전히 그 무시해 버리는 거죠. 매장. 그러니까 매장 시켜 버리는. 그 학계에서는 네. 언급하지 못하게.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옛날 안호상 씨라든가 이제 그 임승국 씨라든가 그 박성수 교수라든가 몇몇 사람들이 그 국사찾기 협의회를 결성해가지고 국회에서 우리가 그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사교과서 파동. 국회를 네네. 끌고 가가지고, 이 주류 사학에, 지금 강단 사학에서 우리 역사를 갖다 이 식민사학 그대로 강조하고 있으니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된다 해서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개쪽을 당한 거죠.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주류 사학계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로 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식민 사학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뭐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민족 사학을 뒤집어쓰죠. 뒤집어쓰는 과정 속에서 되치기를 해버린 거네. 한마디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뒤집어씌우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 뭐죠 환단고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역 조작을 한 거죠. 그런 자기들 그 식민 사학이라는 그걸 갖다 예, 벗어날 그냥 그 감추기 위해 네, 그렇죠. 네, 감추고 이제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 환단고기를 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그 논리가 처참히 깨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자기들은 이 일본 식민사학에 충실해가지고 이 방금 얘기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갖다 불신하면서 우리 역사를 갖다가 이 삼고사를 그것도 반을 팍 이 삼국 시대마저도 팍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비판하고 나서죠 계속 제야사학에서 그 중심에는 이제 이 환단고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단고기를 이렇게 쳐대는 거예요. 아니 결국 일본의 침략론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국사학계에서 이런 정말 교묘하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 환단고기를 참 환단고기 끼고 보면 뭐 대동아 공권이라는 말은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걸로 덮어씌우기를 하는지 정말 저는 그걸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고대사에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저희들도 팟캐스트 하지만 그런 데 나가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퍼뜨리니까 제가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정말 졸장. 저희가 이제 아, 네. 그 3종 사설을 비교하면서 나라의 맥, 국통맥을 이제 줄기를 잡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유사, 삼국사기와 이제 일치되는 그런 기록들도 상당 부분 있고요. 그리고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모순된 기록들을 환단고기를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풀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뭐 몇 번 전 제가 말씀드렸나? 독도가 일본 땅이라 그러면은 막 붕괴하잖아요. 그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들먹이면서 우리나라의 고구려 신라 백제의 태조왕을 다 없애버리고 또 역사를 한 1000년 정도 끊어버리는 이런 만행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들으시면서 좀 같이 붕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정말 짜증나는 일이네요. 그 나라에는 네. 전부 다 이렇게 국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태조왕은 네. 이제 고구려고 예, 모두 네네네 그렇죠. 국조가 네. 있습니다. 이 국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네. 것이 바로 그렇죠. 우리 국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사 학계는 네. 정말 자폭하라 자폭하라. 네.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네. 예. 자,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 중에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 중에 임나 일본부설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그 자체가 임나 일본부설입니까? 임나 일본부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삼국사기 초기 그래서. 기록 불신론입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네. 잘못됐다라고 오케이. 하는 거죠. 임나일본부가 네. 나와 있는 일본 서기가 맞고 삼국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으므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됐다,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오케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허구다라고 하는 이 불신하는 이런 주류사학계의 만행에 대해서 초기 기록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검증이 있었다면서요. 자, 삼국사기 네. 초기 기록은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 네. 뭐 어떤 것이 믿을만 하냐. 진짜 그러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불신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네네.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천문학적인 부분인데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나와 있는 그것을 천문학으로 검증한 분이 바로 박창범 교수입니다. 천문학과 교수죠. 자,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크게 보면요. 일본 서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84년 이전 일본 서기의 기록에 일식이 나오잖아요. 네. 일식의 실현율이 33%다. 그러니까 일식 기록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요. 3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일본 서기에 나오는 내용대로 그렇죠. 하면 뭐 81개 중에서 27개만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삼국사기는 어떻게 되느냐? 반면에 삼국사기는 77%예요. 아. 이거 뭐 합쳐보면 100%인데. 아, 그렇네요. 네. 삼국사기는 77%고. 100% 넘는군요. 예. 삼국사기는 77%고, 일본서기는 33%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일본서기를 불신을 해야지 삼국사기는 어느 정도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구나. 천문 기록이.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뭐냐면 초기 기록입니다. 이건 뭐냐면 백제를 보면요. 백제는 고이왕부터 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고이왕 이전에 왕이 있어요. 고이왕이 8대 왕이에요. 8대 네. 왕이고 6대 왕이 구수왕이라고 있습니다. 구수왕? 네네. 네. 뭐 온조부터 하면 온조, 다루, 기루, 계루, 초고, 구수. 6대 왕이 이제 그 구수왕인데요. 이 구수왕 시절에 뭐가 있냐면 금성이 낮에 보이는 태백주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태백주현이라고 네. 합니다. 이 금성은 원래 낮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낮에 보일 정도면,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삼국사기에 8번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번이 뭐냐면은, 백제 구수왕 11년입니다. 서기, 224년인데요. 이때 10월에 낮에 금성을 관측했다라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이거를 박창범 천문학과 교수님께서 그 과거 금성의 위치와 밝기를 계산해서 이 기록이 사실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그 고이왕부터 믿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고이왕 이전에 사반왕 그 이전에 6대 구수왕 시절에 태백 주연이라고 하는 금성이 낮에 보인다는 그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이 된 거예요. 이거는 현대 천문학이라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한 거죠. 그렇죠. 현문학은 과학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과학으로 검증했다는 건 뭘 뜻합니까? 이거는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이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천문학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물론 아시겠지만 이 박창범 교수님은 단군 세기에 있는 오성취루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을 해서 단군세기, 환단국에 있는 단군세기도 믿을 수가 있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도 검증을 했죠. 네. 근데 그것만 검증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하는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천문학으로 이렇게 검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문학뿐만 아니라 그 외에는 뭐가 있냐면요. 풍납토성이 있어요. 풍납토성. 네, 풍납토성. 네. 들어보셨죠? 아니요. 못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서울 가면은 풍납토성이라고 네. 있습니다. 네. 풍납토성이 있는데 이게 백제의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이에요. 성. 유적입니다. 유적인데요. 이 유적이 처음에 발굴된 것이 1964년이에요. 이때 서울대 교수 김월령이 풍납토성을 시골 조사하고는 풍납토성의 초기 축성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1세기다. 1세기다. 야, 1세기라고 규정을 했어요. 자, 1세기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게 백제잖아요. 백제는 이병도 박사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고이왕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고이왕이 연대가 어떻게 되냐면 234년부터 시작해요. 234 네. 외우고 싶죠. 네. 234로부터 시작하니까 3세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3세기 이전에는 뭐냐면 부족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부족 국가인데 무슨 뭐 왕성과 같은 성이 있어요. 큰 성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병도 박사가 뭘 얘기하면 이병도와 그의 제자들이 압력을 줘요 여기에다. 그래서 이 발표 기록 그 1세기라고 비정했던 발표 기록을 철회를 합니다. 이때 철회를 안 했으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김월룡 교수는 아주 지금으로서는 아주 영웅이 됐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지만. 네. 자기가 이렇게 그걸 비정을 했던 그 이렇게 검사에서 조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기록 자체를 갖다가 압력을 받아서 발표 결과를 철회하고 맙니다. 이게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꽤 유명한 사건이다. 뭐 이렇게 네. 이덕일 소장도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리고 나서 이 풍납토성 같은 경우 1999년에 다시 또 발굴을 하고 그러면서 이 풍납토성은 적어도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축조에 들어간 것으로 확실하게 또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다시 발굴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기원을 전후한 그때이다라고 이제 보고서상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3세기부터라고 지금도 나와 있어요. 이게 왜냐면 2010년에 또 다시 조사를 합니다. 재발굴을 실시해요. 왜 재발굴을 실시해가지고 그동안 2000년에 발굴 조사 결과를 뒤집어요. 2010년에. 2010년에 결과를 뒤집어서 3세기 이후에 풍납토성이 축조되었다. 이렇게 번복을 해버립니다. 번복을 해버려요. 그건 뭐겠습니까? 3세기 이후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풍납토성을. 왜냐면 이병도 박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조선사 대관에서 고이왕 이전은 불악정치 시대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이왕 이전은 세계는 추존일 것이다. 추존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때부터가 왕인데 그 이전은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당신들 조상이 있는데 조상들이 왕입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조상을 그냥 올려준 게 추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이왕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3세기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풍납토성은 1세기 전후다, 1세기다 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 풍납토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처음에는 압력을 넣었었고 1960년대는 압력을 넣었고 이게 또 2000년대는 발표가 나오니까 2010년에 재발굴을 해서 이걸 연구 결과를 뒤집어버려서 3세기로 맞춰버린 겁니다.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풍납토성이라는 백제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그 유적이 있는데 최초의 1964년에 서울대 김원용 교수가 조사를 했을 때는 1세기, 이건 1세기 때 성이다 이렇게 비정을 딱 하니까 이병도 박사와 그 측에서는 압력을 막 넣어가지고 백제는 234년 이 구이왕 시대 때부터 실제 그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불악정치 시대 때 웬 말이냐 그래서 자기들 논리에 그 성의 그 축조된 시기를 옮겨버리네요, 결국.
그렇죠. 3세기 이후로. 네네. 네, 여기서 이제 왜 서울대 교수 김원영 이분이 이것을 계속 주장을 했더라면 좋았을 거다라고 박씨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김원룡 교수가 누구냐면 원상국론을 주창한 사람입니다. 원상국론. 네. 원상국론이 뭐냐면 상국 이전에 삼국이 그런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왕권을 가지기 이전에 원시 삼국, 원시 삼국의 그런 형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근원 원자를 쓰셨는데 그 저도 처음엔 그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근원이 아니고 원시. 원시 시대. 원시 할 때, 아. 원시 상태.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근거한 하나의 이제, 일설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고학계의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다. 근데 이 네. 재밌는 거는 또 이 김월룡 이 교수는 뭐 죽은 지 오래됐는데 이 사람은 또 그 삼국사기 초기 기록 이 긍정론자예요. 아. 긍정론자인데, 이게, 이 사람의 그, 일본인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말송부와, 시에마스 야스카츠, 이, 누구죠? 그, 사회학자였나? 김용섭, 농업사학자였나? 그, 김용섭 교수 있어요. 그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이 이 민족사학을 할 때, 그 자기 스승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김용섭 교수의 강의를 뭐 무단으로 막 이렇게 그 참관시키고 막 하던 그리고 그 민족사 그만하자고 압력을 넣던 그 인물이 김원룡이거든요. 물론 이제 누구지 김철준이라든가 그런 그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 같이 압력 넣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김용섭 교수가 그 민족사학을 계속 추구하니까 이 김원룡이라든가 김철준이라든가 이쪽 계통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이 김용섭 교수가 그 나중에 희고록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심한 압력을 받아서 학교로 옮겨갔다. 이제 그런 그 이 기록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자기들이 그 일본이 일본으로부터 이제 이어받았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여하튼 이어받은 그런 식민사학의 그 틀에 맞지 않는 유물조차도 왜곡해버리는. 그렇죠. 응, 그 대표적인. 방금 그렇죠. 이제 그 김원룡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발굴해 놓은 것도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자기가 나름대로 또 인정을 하면서도 그걸 부정하는 방금 이제 우리 제이님이 얘기한 네. 그 원삼국론 네. 네. 그러니까 그 교묘하게 이제 그 초기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갖다가 빠져나가는 거죠. 이 원삼국론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AD 300년 이전은 원삼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삼국시대로 해서 고구려 유물, 뭐 백제 유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AD 300년 이전에 삼국, 사국의 유물은 전부 원삼국시대 유물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긴 있었어도 그 연맹체 왕국을 벗어나지 못한 작은 나라. 응? 그렇죠. 부족국가. 그러니까 기원전 후부터 이제 AD 300년 이전까지 원시 상태, 그런 부족 같은 나라의 형태였다. 그래서 뭐, 부족끼리 이렇게 몰려다니고, 물물 교환하고, 그런 이제 왕권을 갖추지 못한 그런 임시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죠. 근데,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박물관 곳곳에도 원삼국 시대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삼국실이 따로 있었던 곳도 있었고요. 경주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영국의 그 대형 박물관을 가보시면 한국의 역사 연표를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근데 그 연표에 어떻게 돼 있냐면, 고조선 시대는 아예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히스토릭 피어리어드라고 해서 역사 이전의 시대죠. 번역을 해보면. 그 선사 시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다가 뭘로 이제 국가가 시작을 하냐면 우리나라 역사가. AD 300년,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뭐 0세기부터 이제 3세기까지는 프로토 킹덤. 프로토 3 킹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원삼국. 예. 프로토 쓰리 킹덤, 쓰리 킹덤이 삼국이잖아요. 네네. 근데 프로토를 붙였어요. 이게 바로 이제 원삼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영국에서도 한국의 역사다, 코리아 히스토리다라고 해서 원상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전시를 해놨습니다. 거기를 오는 그 수백만의 그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뭐냐면 딱 시각이 AD 300년부터 한국의 역사는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AD 300년. 그러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한 반만 년은 한 1700년 뭐 1800년 정도 2000년도 안 되는 네네네. 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AD 300년 이제 원상국론에 의하면 이 AD 300년 이전에 중국은 무슨 시대였습니까? 이때가. 그때는 중국은. 한나라 이후 아, 한나라 때 그다음에 이제 위초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위초 삼국지에 나오는 위초고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총나라 손권의 오나라 그걸 거치는 이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 삼국사의 초기 기록을 부정하는 논거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에요. 많이 인용되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보면은 이게 언제 때 거냐면은 이 삼국지가 쓰여진 게 서기 3세기예요. 3세기. 예. 3세기인데 이때는 이 위지 동의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한국에는 사만이 있는데 사만에는 마한에는 54개국, 진한에는 12개국. 그다음에 변한 12개국이 있다. 그럼 몇 개 나라가 돼요? 저 산수 잘 하시는 분. 78개. 78개국이죠. 그럼 이 한반 한강 이남에 78개국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나라 군 하나당 나라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작은 나라에 그냥 빠글빠글하니까 얼마나 참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원시 시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는 이렇게 작은 소국들이 연맹을 만들어서 이렇게 빠글빠글한데 그러면 삼국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체계적인 갖춘 왕국으로서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삼국지 위지 동의전하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하고는 안 맞는다. 그래서 그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뭐예요? 고구려는 태조왕 이전에 그다음에 백제는 고유왕 이전 신라는 내무왕 이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그게 하나의 정보로 들이대고 있는 게 이겁니다. 아니 근데 뭐 하고 자꾸 붙으면 삼국사기하고 위지동의전하고 붙으면 삼국사기가 지고 중국 아, 책이 이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삼국사기하고 일본 서기하고 붙었는데 또, 아, 또 아니요. 일본 서기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삼국지 네. 위지동의전에서 지금 정 교수님이 아니,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 한강 이남의 78개의 나라 그것들은 뭐냐면 남사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한 진한 변한 해서 그 원래 이제 대륙조선에 살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망명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 좁은 땅덩어리에 그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남사만을 얘기를 하는 네네네. 거고 지금 이제 실제로는 그 원삼국 시대에 해당되는 것은 실제 우리가 고구려의 태조 고주몽 그리고 백제 온조 신라 박혁거세로 시작하는 실제 우리의 그 삼국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네네 그 뭔지 알아요. 뭐냐면 왜 삼국사기를 그 초기 기록을 그냥 써서 국사 교과서를 기술을 하면 되는데 삼국사기는 믿지 않으니까 빼버리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사 교과서에서 딸딸 외웠던 위지 동의전. 그거에 기술되어 있는 우리 동이족의 어떤 그 살아있는 모습들 그런 거에 어떤 일부분만 국사 교과서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팽당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왕따당하고 있다. 생각하면 만약에 어떤 내 부모님이 다른 사람하고 싸웠다. 근데 막 언쟁을 하고 있는데 서로 하는 얘기가 다르다.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 우리 부모님 얘기를 조금 더 믿어주고 할 텐데 왜 자꾸 저기 우리나라 책은 자꾸 안 믿고 왜 다른 중국 책 내용이 다르면 중국 책에 맞다 그러고 일본 책이 맞다 그러고 왜 이러냐고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뒤에서 등장한 게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수정론이 또 있어요. 아, 별 지랄을 다 하네. 뭐냐면 이제 지랄 발광을 하네. 불신론을 좀 벗어나 보자. 불신론을 벗어나 보자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 이 잔머리 굴린 게 소위 말하는 중도파라고 하겠구만 또 중도파라고 야
하여튼 수용주의자들이겠네. 뭐 걸레 걸레는 빠르다 걸레라고. 아, 네, 네, 네. 내내 이제 내내 이제 구매하기거든. 아, 왜냐하면은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저기 이 뭐야 방금 얘기한 동의전 네네. 거기하고 비교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인데 결국 그래 봐야 초기 기록 불신론하고 뭐 차이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요 요렇게 이제 그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 불신론은 그 박창범 교수님의 이 현대 천문학계 어떤 그런 증명 그리고 또 이 풍납토성의 이 사건으로 봐서 우리가 충분히 삼국사기의 초기 내용도 신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불신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을 문헌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반박을 한번 해보죠. 네. 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스다 소키치가 삼국사기 고구려기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조 대왕 6대 태조 대왕 이전의 국왕의 세계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뭐 대체로 고구려 본기는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끝나는 그런 구절이 네, 있어요. 네, 네. 자, 태조왕 이전은 그러면은 세계는 전혀 알 수가 없느냐? 그럼 태조왕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모본왕이 있습니다. 모본왕. 그 모본왕 시절의 기록을 한번 보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모본왕 제위 2년에 AD 49년인데요. 네.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봄에 장수를 보내 한나라 후한에 북평, 어양, 상곡, 태원 등지를 습격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북평, 어양은 거의 북경시 근처예요. 네. 그리고 상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북성이고 그리고 태원은 지금도 지명이 있는데 산서성 태원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북평, 어양, 상곡, 태원 등을 습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공격적인 공격군주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네. 이 모분왕 시절에서도 이렇게 정복군주가 되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강력한 국가란 얘기죠. 네. 근데 이것이 삼국사기가 지어낸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 중국 문헌에 있잖아요. 후한서 광무제 본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똑같은 연대로 나와요. 똑같네요. 나오는데. 연도도 똑같네요. 연도 똑같죠. 네, 네, 네. 요동 변방의 맥이니. 맥인이 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침략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맥인이 누구냐면 고구려인인데 맥족. 고구려인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숨겨놓은 거죠. 네. 그냥 고구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네. 맥인이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후한서 광무제 후한서의 동의열전 고구려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해에 고구려가 우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노략질하였으나 뭐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후한서만 보더라도 후한서 광무제 본기와 후한서 동의열전에 보면은 이 네 군데 지역을 갖다가 고구려가 습격했다, 공격했다 이렇게 했고 거기에 요동태수가 뭐 화친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자 이걸 보면 모본왕이 한나라를 공격한 기록은 중국 사서에도 나옵니다. 똑같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것이 그 창작한 김부식이 그러면은 이 태조왕 이전의 세계를 창작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최소한 김부식이 후한서를 봤든지 아니면은 구삼국사를 비롯한 삼국의 고대 사서를 보고 썼는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이 구조를 창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이병도의 그 맥을 잇는 이 역사 매국노들은 말이죠. 매국 역사학계에는 후한서도 부정하나요 혹시? 그렇진 않나요? 그렇진 않죠. 아, 그게 뭐냐면 네. 자기들이 또 중국책이라고 또 딱 필요로 하는 것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록하고 진짜. 중국 기록이 있을 때 중국 기록에 있으면 중국 기록 우선이고 우리 기록은 그러니까. 뒷전이고 그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면서 우리 고유 사설을 많이 이 배제를 했지만은 그나마 잘한 게 한 가지는 있어요. 뭐예요? 그 중국 기록을 중심으로 이 우리나라 그 삼국사기를 썼지만은 만약에 그 삼국사 그러니까 중국 사서하고 우리나라 고유 기록하고 이 상충될 때는 우리나라 기록을 그래도 많이 또 우선시했다는 거죠. 네, 채택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드문드문 나와요. 그나마 그거 하나 그래도 좀 인정해줄 만해요. 그럴라나 감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을 때는 뭐 전혀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은 네네. 잘하는 게 있어요. 아, 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웃긴 게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는 북평, 어양, 상곡, 태원 등지를 습격했더니 요동태수 채용이
은의로서 대함으로 다시 화친했다. 습격의 결과를 이제 참 잘 대해줘가지고 화친을 맺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국의 후한서에는 그 습격의 결과를 침략했는데 요동태수 채용이 불러 항복시켰다 이래요. 서로 서로 자기들이 잘했다고. 나 참 우리나라 책에는 우리가 잘해서 화친을 맺었다 그러고, 중국은 또 자기들이 잘해서 항복을 시켰다. 자, 우리가 중국이 자국 역사를 기록하는데 가장 그 이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국의 이 쪽팔리는 거는 지우고. 그렇죠. 자기들이 불리한 거는 최대한 감추고 축소시키고. 그게 하나의 원칙이잖아요. 역시 그게 그대로 적용하는 그 문구예요. 아니, 보면 볼수록 자꾸 되새겨지네. 그러니까 내가 시컷 깨졌어. 한마디로 길 가다가 깡패한테 시컷 터졌어. 모든 걸 다 뺏겼어요. 근데 그래도 뭐 은혜를 베풀어서 더 뭘 베풀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상황이죠. 아니, 그때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할 짓이 없어가지고 산에 전기 끊는다고 그 대못을 받고, 또 막, 막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문화를 파괴하는 가운데에서 온갖 잡짓을 다 했는데 오직 일본 서기에만 나온다는 그 임나 일본 부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정말로 매국 역사학계라고 이 규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국내 학계에서는 임나 일본 부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이렇게 일단 이축을 시켜놨지만은 아마 작년 2-3년 전부터 그 누구죠, 이덕일 소장하고 그 임나 일본인가요? 그 그쪽 관련 그 글을 쓴 김연구 교수라고 있는데. 네. 이덕일 소장이 김영구 교수의 책 내용이 결국 임나 일본 부서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아, 재판 네. 그 건입니까? 네. 아, 그래, 네네. 그것 때문에 그 재판을 김영구 교수가 자기가 학술적으로 네네네. 그걸 반박한 게 아니라 재판을 걸어가지고 그렇죠. 한 2-3년 아마 갔을 거예요, 여기에. 아. 결국 이제 그거는 예, 법의 판단을 할 문제가 아니고 학술적으로 풀어라.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이제 2심에서 아마 그게 예, 무죄. 끝나는, 예. 네네. 아 항소를 안 했습니까? 아, 아니요. 그냥 어쨌든 그게 이제 해결됐어요. 아 네네. 니들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학자들끼리. 아, 그 불씨가 임나 일본 부설이었군요. 그렇죠. 아, 근데 임나 일본 부설을 인정은 하지 않는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네. 임나가 가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학계거든요. 지금의 학계. 가야라고 하는 것은 임나가 지금 한반도 남부에 원래 있었던 것이다. 임나 일본부라는 이름 자체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아. 했지만 임나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학자들이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것을 좀 뭐 알 수 있는 게 뭐 이런 책들도 있어요.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뭐 젊은 사학자들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민족사학을 까는 거예요. 아. 거기 내용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네. 일본 서기 숭신기의 기록을 볼 때 임나는 일본의 대마도 네. 쓰시마에 있었으며 가야가 멸망한 562년 이후에도 일본 서기에 임나가 기록되는 것을 봤을 때 임나와 가야는 별도의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 요 몇 문장으로 퉁치는 거예요. 그래서 임나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는 것은 사료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치부한다. 그렇지만 이는 임나 일본 서기의 많은 임나 관련 기록 중 일부만 검토한 결과일 뿐이다. 얘네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거는 한 일부를 검토한 결과일 뿐이고라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숭신기에 나오는 임나는 대마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야 돼. 왜냐면 일본 서기에도 처음에 임나가 어디 위치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부만 검토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임나는 결국 가야에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도 쭉 보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서 임나를 일부만 검토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본 서기만 파지 그래. 일본 가서 살지. 그렇죠. 왜 일본 서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여기 네. 일본 서기를 얼마나 조용하냐면 여기 부록으로 해놨어. 고대 사학자의 무한도전 역사서 일본 서기. 이렇게 하면서 와 나 갑자기
한국 고대사, 한국 고대사 연구를 위한 사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 일본 놈이네, 완전. 일본 그래. 가서 살아. 일본 서기가 지닌, 그렇게 좋으면. 어? 일본 서기가 지닌 어? 최고의 매력은 내용의 사실성이 높다는 점이다. 야! 네. 자, 이제. 야, 일본 서기 빠네, 이거. 아, 완전... 그만 읽으시죠. 이게 참 미치는 티를, 일본 티로 안 좋네요. 바꿔주고 싶어, 진짜. 이게 참 미치는 내용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 일본 놈들이 우리 침략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식민 사관을 그 정립한 그 인간들조차도 이 고사기와 일본 서기를 부정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천황 문제만큼은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그런 부분을 인정했지만 그래도 고사기하고 그러니까 일본 서기 그 상대는 인정을 안 해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오히려 방금 이 그런 글을 쓴 미친 놈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왜냐하면은 응? 공식 이 많은 학자들이 고사기와 일본 서기는 문제가 많은 책이다. 그 그러니까 서기 700년 이후의 기록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으나 그 이전 거는 믿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 양심 있는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에요. 근데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를 저렇게 이 미친 놈들이 책에다 써가지고 공신력 있는 그 응? 위치에 있는 그런 학자들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학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이 어린 학생들이 저렇게 미친 글을 쓴다는 얘기죠. 아니 그 김영구 교수가 이덕일 소장하고 재판을 할 때 그 재판정에서 그랬다잖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교수 이름 뭐라고요? 김현구. 현구. 예. 김현구. 삼국사기. 김현구. 삼국사기는 안 읽어봤대요. 아, 삼국사기는 안 읽어봤다고. 삼국사기는 잘 모른다.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아, 읽어봤겠죠. 읽어봤지만 삼국사기를 검토하지 않고 일본 서기만을 가지고 이 연구를 자기는 일본 서기 전공자라 이거예요. 삼국사기는 뭐 이렇게 잘 연구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 이거지. 삼국사기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 서기가 맞다는 전제하에 일본 서기를 가지고 하니. 그거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국 위주로 이렇게 그 역사를 전개한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역사를 재단하니 그게 제대로 맞겠느냐 이거죠. 아니 아주 이상적으로 해서 아주 중립적으로 서로 자국의 역사는 높이고 또 이렇게 조금 이제 부끄러운 거는 조금 감추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역사를 정말 전공하고 연구하는 교수라면은 당연히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춰서 그렇게 논문도 쓰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서기 빠. 아, 나 정말 그 얘기 듣고 나 너무 충격적이네. 아, 일본 아니, 자국 학자들도 믿지 않는 걸 갖다가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이 학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게 전 앞으로 신매국 뭐, 노조 신매국 노조. 아까 그 8세기 이전에 박창근 교수 천문학 기록이 일본 서기는 33%밖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안 맞아. 안 맞아. 한 70% 이상은 맞아야 이게 역사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77%잖아. 예. 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사서도 뭐 보면은 한 7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어떤 별 천문 기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보면은 비과학적인 삼국사기가 신뢰할 만하다. 그러나 일본 서기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학자의 태도죠. 그리고 일본 서기 자체도 이 고대, 그러니까 그 700년 이전 기록은 백제 역사 기록을 도용해서 자기 일본 중심으로 위작하신 것이다. 그런 그 이 주장도 있죠. 주장도 있는데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문헌이 굉장히 극소수잖아요. 임나일본부가 나오는 문헌이. 그렇다 보니까 일본은 또 한 가지의 근거로서 이제 광개토 대왕 비문. 광개토 대왕 비문을 보면은 일본이 우리가 이제 임나일본부, 그러니까 임나 지역에서 이제 통치를 했다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비문의 그런 글자를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하냐면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 등을 깨고 신민으로 삼았다. 이런 비문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헌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유물도 있다, 유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광개토 대왕 비문 같은 경우에는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고자 광개토 대왕은 이런 분이셨다, 이런 업적을 남기셨다라고 해서 비문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문장만 보면은 왜가 주체가 돼요. 그래서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뭐 백제와 신라를 이제 무너뜨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의 그런 업적을 남기는 비문인데 왜가 주체로 해서 그렇게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해방 후에 제일 사학자죠. 이진희 씨.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광개토 대왕 비문은 조작되었다. 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네. 거의 한 17년간의 그런 연구 끝에 결국에는 조작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작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애매한 한, 인정을 예. 한 주체는 누군데요? 예, 일본이죠. 아, 일본에서 네, 아, 일본에서 네네. 아,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아, 그런 이제 애매한 그런 입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했던 환국을 환인으로 이렇게 쪼아 가지고 이렇게 조잡스럽게 이렇게 조작했던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네, 실제로 그 비문 그게 돌이잖아요. 그걸 쪼아가지고 그걸 훼손시켰나요? 네, 실제로 일본의 그 군인 장교를 보내서 그 석회석을 발라서 이렇게 쪼은 거죠. 쪼아서 실제로 이제 마모된 부분을 석회석을 발라서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골 때린 놈들이네. 네, 뭐 그 뭐 원래는 이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뭐 뭐 좀 더 좀 더 아 네 한번 해 보시죠. 문헌상으로. 네. 뭐 뭐 안 맞으면 자르면 돼. 네. 네. 그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2세기 후반에 고국천왕. 이 고구려의 고국천왕인데요. 이 고국천왕은 구대왕이에요. 구대왕. 고국천왕은 네. 구대왕이다. 구대 고국천왕 때는 부족적인 전통을 지녀온 오부가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되었고 이제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 왕이 계승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으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고국천왕 때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딸딸 외웠던 내용이죠. 네네. 아 그래서 뭐 부자 상속 이렇게 부자 상속 고국천왕 뭐 이렇게 배우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뭐냐면 6대 태조왕 이전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의해서 나온 기술이에요. 근거에서 나온. 네네. 왜냐? 그 부자 상속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주몽이 있었잖아요. 1대 주몽. 네. 그죠? 그리고 2대 유리왕이 있어요. 네. 그럼 유리왕은 누구냐? 주몽의 맏아들이야. 부자 상속이죠. 네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유리왕에서 3대 대무신왕이 나왔어요. 유리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장자 상속은 아니지만 부자 상속이죠. 네네네. 네, 네. 부자 상속이잖아요. 4대 민중왕은 대무신왕의 아우다. 이런 경우가 사실 흔하죠. 뭐 해가지고 그 태어난 아기가 뭐 몇 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형의 동생이 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리고 5대 모본왕이 되면서 바로 대무신왕의 맏아들이에요. 모본왕은. 대무신왕의 맏아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이. 다시 부자상속. 그럼요. 네. 이렇게 해서 부자상속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네네. 고구려의 왕이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개국 초부터 부자상속이었어요. 그럼 교과서의 내용이 뭐냐? 사기다. 거짓이다. 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야. 또 하나는 뭐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그 불신론을 반영을 해서 태조왕 이전을 무시를 하니까 태조왕이 6대잖아요. 네. 고국천왕은 9대잖아요. 네. 이제 그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뭐 고국천왕부터 부자상속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 교과서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그냥 암기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속은 거다. 속았던 거다. 이런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국사 교과서의 기술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의해서 기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는 뒤에다가 그렇게 적어놔야 되겠어요. 일본서기. 에디트 바이 일본석이 아니면 이제 스스로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함 그렇지. 네. 사실을 담보할 수 없음 네. 이렇게 한다든지 네네 그렇죠. 연구학습을 통해서 사실을 밝혀보라든지 뭐 이렇게 네. 해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진짜 뭐 주류사학계 뭐 강단사학계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앞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매국사학계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야 정말 이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겁나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신라 같은 경우는 네. 초기로 그 지날 때 그 박서 김 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했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냥 그거를 어떤 그 학자는 그
이 김 씨가 왕을 하기 전까지는 따로 석씨 왕조 따로 소국으로 뭐 김 뭐 박씨 왕조 따로 김씨 왕조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김씨 왕조로 통합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 이 사회학자 중에 최재석 교수라고 있어요. 네. 이 이분이 그 왜 신라 초기 기록을 불신하면서 왜 그렇게 그 광 그 이 왕이 계승의 관계 네. 그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초기 기록 불신을 주장한다. 왜 그 석 박석 김 씨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신라는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성골만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 이 한 집안은 사회도 왕이 계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잘 밝혀놨어요. 그리고 그때 그때 당시 신라의 어떤 사회제도나 결혼제도 같은 그렇죠. 그런 특성을 볼 때 네.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은 그 남해의 왕이 석탈해가 이 신라에 들어오니까 그 풍채가 좋은 걸 보고 딸을 주어가지고 사위로 삼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석탈해가 왕이 되거든요. 네. 역시 이거 누구죠? 김할지라든가 그거 다 그 사위. 그러니까 그 그렇죠. 사위 관계 그런 관계로다가 맺어지면서 그 딸에게도 왕권이 이 왕위 계승이 자격이 되고 자격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런 이건 하나 어떻게 보면 이제 북방 민족의 하나의 그런 그, 이 독특한 결혼 제도가 거든 네. 관련이 있겠는데. 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결코 신라에서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뭐 네. 정리를 한번 하자면 네, 네. 한번 해 주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학계는 삼국사기를 정사로 여기고 있지만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 왜 삼국사기나 이런 것을 저기 하지 않고 환단고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삼국사기의 그 초기 기록까지도 사실은 이 제야사학, 민족사학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야 이제 민족사학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삼국사기의 기록을 불신하는 것이 지금의 학계다. 네. 그럼 학계는 뭘 가지고 하는 거냐? 일본서기. 일본서기와 일본의 학계네요. 중국 한서라든가 위시동 이전 이런 거. 내 거는 없어요. 네.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근데 제가 근원적인 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함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 우리나라의 매국사학계라든지 또 이 원흉이 누구죠? 쓰다 쏘키치가 노렸던 거는 뭡니까? 그 우리나라의 삼고시대를 날리는 겁니까? 뭐 처음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냐면은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네. 데 있어요.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식민지였잖아요. 아, 네. 아, 그렇죠. 그러면 아. 그 이 식민지를 영원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들을 사학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 너희들은 고대로부터 중국의 식민지를 했었고 한사군으로 해서 중국의 식민지로 한 4, 500년 살았고 그다음에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남쪽은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또 한 200년 살았다. 그때가 너희들이 가장 문명이 발전한 때다.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받았을 때. 그렇죠, 그렇죠. 한사군이 들어오면서 한자 가져왔다는 거예요. 지금 학계가 한자도 가져오고 문명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 이병도 그 국사 교과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명을 이렇게 계몽시켰던 것이 식민지에서부터 비롯되니까 너희가 지금 이 조선 총독부 아래에 있는 이 식민지를 감사하게 여겨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는 식민지 때 발전했구나. 라고 하면서 영원히 이 식민지 안에 있고 싶은 거죠. 아. 그렇게 이제 세뇌를 시켜서 일본인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식민사관이지. 그 식민사관을 갖다가 무슨 논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자체도 그건 이론일 뿐이죠.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 너희는 태생부터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주체성 없는 그런 이제 민족이다. 그래서 식민 지배를 받아야만 너희들이 이제 문명화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다. 조선 총독부를 갖고 너희들을 통치해 주듯이 우리가 잠깐 나가 있더라도 앞으로 다시 오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결국 그런
꼭두각시를 만드는 네, 영원한 식민 지배를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그러니까 매국 사학계가 맞네요. 미국 그 일본 그 식민주의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 보면 일본의 그런 정책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 여전히 우리가 그 폐해를 받고 있고 그런 역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한국을 강점하면서 이루지 못했던 것을 잘 키운 그 이? 뻐꾸기 새끼. 네, 네. 뻐꾸기 새끼 누구겠어요? 이병도, 김월용, 응? 이홍직 뭐 그런 인물들. 그런 인물들 통해 가지고 자기들은 순환은 안 되고 한마디로 성공한 거죠. 그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미래란 없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런 식민지 식민사학의 어떤 왜곡된 이런 왜곡되고 말살된 우리 진짜 역사를 정말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정말 미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일본이 다시 침략했을 때 이 매국 사학자들이 앞다퉈 나와가지고 그들을 부역하면서 원래 우리나라 역사가 일본한테 이렇게 통치로부터 시작했어 이런 식으로 얼마나 나설 겁니까? 그런 민족에게 그런 민족이라면 우리에게는 정말 미래란 없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 미래가 네. 우리한테 지금 보여지고 네. 있잖아요. 네. 당장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 시진핑을 얘기했죠. 네네. 시진핑 발언도 그렇고 아베가 그렇죠. 끊임없이 그 자기들의 네. 과거를 부정하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이 뭐죠 교과서에다가 임나의 일본부를 살리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그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을 그대로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그렇게 망언들을 하고 개소리하는 거거든요. 자, 저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